제57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괴물의 신하균 선배님 축하드립니다. 신하균님은 JTBC 괴물에서 20여 년을 관통하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속에서 다층적 딜레마를 가진 이동식 역을 맡아 캐릭터를 변화무쌍하게 표현하며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.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하균입니다. 나오기 전에 저희 그 괴물의 그 심나연 감독님과 그 최대훈 배우 그리고 최성훈 배우하고 인사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 너무나 최고였고 고마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괴물에 참여했던 모든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께 이 영광 돌리고 싶고 참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참 복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까지 연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. 항상 두렵고 무섭기도 하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해서 재미난 작품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항상 변함없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는 저희 가족,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항상 저를 잘 따라주었던 규선이한테도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고요. 현장에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셨던 저희 천호진 선배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 파트너 한주영 경위 여진구 씨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. 괴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